헬로 마이트, 안녕하세요. 호주 소개한 남자 호수남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렌트 보조금인데요. 요즘 렌트 시장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맞죠? 집을 가진 사람은 좋은 때이지만 렌트를 살고 있는 분들께는 정말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몇 달 전에 일어났던 플러드, 그리고 주택 공급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뭐 인터레스트가 너무 높으니까 여러 사정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렌트를 사시는 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은 그 어려움을 조금을 덜고자 정부에 그걸 기댈 수 있을까? 나는 렌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렌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과연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그것도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렌트 보조금입니다. 렌트 보조금은 뭐냐? 바로 a regular extra payment죠. If you pay rent and get certain payment from us. 바로 네가 렌트를 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네가 받을 수 있는 a regular payment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You don't need to submit a claim for rent assistance. 즉, 렌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니는 따로 뭐 요청할 필요는 없다. 뭐 어떤 폼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We check if you can get rent assistance when you make a new claim for certain payment. 즉, 어떤 보조금을 당신이 신청한다면 우리가 네가 렌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다 이 말이죠. 즉, 네가 어떤 다른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면 우리가 렌트 보조금도 해당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게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정부 보조금 어떤 걸 신청할 때 내가 렌트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can get rent assistance if you get certain payments from us and pay rent. 아까 앞에서 봤던 문장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러면 어떤 정보 보조금을 신청할 때 나는 렌트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You can get rent assistance if you pay rent and you are getting one of these. 좀 맞죠? 그러니까 당신이 렌트를 내고 있으면서 요런 것들을 신청한다면 당신 렌트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요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볼까요? Age pension. 연금이네, 맞죠? Care payment. 그리고 disability pension. 그리고 뭐, allowance도 보이고요. 그리고 special benefit. 그리고 family benefit. 저번 시간에 했었죠, 맞죠? 그리고 뭐, job keeper payment. 그리고 farmhouse hold allowance. 요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요런 정보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 렌트를 받을 조건이 된다. 그리고 렌트비를 내고 있으면, 요 말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나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how much you can get 되어 있습니다. The amount of rent assistance you can get depends on how much rent you pay. 당신이 렌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렌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좀 맞죠. 렌트를 뭐 많이 내고 있으면 좀 많이 받을 테고, 작게 내고 있으면 좀 작게 혜택을 받겠죠. 그럼 얼마를 받는지 한번 볼까요? There is a minimum amount rent you need to pay to get rent assistance. For every $1 you rent, you pay above this amount, you will get 75 cents 돼 있죠. 그러니까 미니멈이 있단 말이에요. 미니멈 어마운트, 즉 당신이 렌트를 내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렌트를 내야 된다 했죠. 그 내야 되는 게 미니멈 어마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니멈 어마운트를 넘어서게 되면 1달러당 얼마를 받는 말입니까? 당신이 그 미니멈 어마운트를 넘어서면 1달러당 75센트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단 말이죠. 그 실질적으로 내 아웃 오브 파켓에서 나는 돈은 25센트만 내면 되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You can get more than the maximum amount. 아, 근데 정부 보조금이 맥스가 있는가 봐요. 맞죠? 그러니까 어느 이상이 넘어가면 안 준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말이 있네요. 1년에 매년 3월과 9월에 rent assistance의 rate가 변동된다, update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이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예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싱글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싱글을 가지고.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f you are single. 당신이 만약 싱글이죠, 맞죠? 예. 화려한 싱글이죠. 자, 그리고 fortnightly rent is more than. 그리고, 그러니까 fortnightly. 즉, 2주 동안 내야 되는 렌트가 최소 얼마가 돼야 된단 말입니까? 130불이 돼야 된단 말이죠. 130불이 돼야 되고. To get the maximum payment, your fortnightly rent is at least. 그러니까, 렌트 보조금의 최고, 맥스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렌트 보조금에 이렇게 맥스가 정해져 있는데, 이 맥시멈 어마운트를 받기 위해서는 요까지가 돼야 된단 말이죠. 즉, 요 말인즉슨 이 324불을 넘어가게 되면 이 최고 보조금밖에 못 받는다. 최대한 보조금밖에 못 받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얼마가 된답니까? The maximum fortnightly payment is 정부 보조금 최고는 145불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즉, 싱글인 경우에는 렌트를 살고 계시면 145불, 즉 2주 동안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금액이 얼마나 많을까? 145불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칼큘레이터를 한번 켜볼까요? 자, 볼게요. 이 상황을 다시 싱글 상황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324불 한번 먼저 계산해 볼게요. 324.6불에서 최소가 얼마였습니까? 130불이었죠. 그럼 130.2를 하게 되면 194.40센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까 1불당 얼마를 보조해준다 했습니까? 75센트죠. 곱하기 75로 하게 되면. 네, 딱 맞네요. 145.8불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까요? 싱글이고 2주당 쉽게 200불을 내고 있다 해보겠습니다. 200불을 내고 있으면 최소 얼마를 내야 된다 했습니까? 130.2라 했죠? 거기다가 75센트를 보조해 주니까 52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2주마다 내가 만약에 200불의 렌트를 내고 살고 있다면 나는 50불을 돌려받기 때문에 결국 얼마만 내면 된다? 한 150불 정도만 나는 렌트를 내게 된다. 렌트비를 내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렌트 보조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맞죠? 근데 여긴 테이블은 싱글을 봤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 커플을 보게 된다면, 뭐야, 더 줄어버리네? 뭐, 자식이 있다면 좀 다르겠죠, 맞죠? 그렇죠.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커플이고 자식이만 이렇게 있다면, 171불까지 최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고, 커플이고 자녀가 3명, 그리고 그 이상 있으면 최대 193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네요. 지금 테이블을 쭉 살펴봤는데, 정부 보조금, 렌트 보조금을 통한 혜택은 맥스가 193불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단위는 안 보이네요. 네. 자, 정부 보조금 말은 참 좋은데, 제가 지금 살펴본 바로는 그렇게 큰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렌트 시장이 뛰는 거에 비해서 정부 보조금은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 렌트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번과 웹사이트 똑같습니다. serviceaustralia.gov.au이고, 여기서 렌트 어시스턴스를 치게 되면 이렇게 오늘 본 웹사이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